일본은 왜 이렇게 자기가 그 인도 태평양 예. 뭐 이번에 법에 의한 지배 뭐 일본이 다 얘기한 거거든요. 하부인문이 아니라. 어허허. 왜 그러냐? 일본이 이번에 여러 재밌는 통계들이 나왔습니다만은 네. 2002년 21년 전에 G7 정상화회 할 때 세계 경제에 일본이 차지하던 비중이 12%입니다. 세계 경제 2위 되고 지금 얼마냐? 4%입니다. 무너져가는 국가거든 지금. 4%예요. 일본은 무너져가는 국가야. 그리고 G7 전체가 2002년에 세계 경제에 차지한 비율이 67%였습니다. 지금 43%입니다. 브릭스가 훨씬 더 뛰어올랐죠 지금. 브릭스가 구매력 기준으로는 G7을 넘어섰어요. 브릭스는 인도, 러시아, 중국, 브라질. 예. 엄청난 나라가 다 들어가 있는 거지. 예. 그 구매력 기준으로 G7을 범람해 버렸습니다. 그때 2002년 당시에 중국이 세계 GDP에 차지한 비율이 4%입니다. 지금 18%입니다. 그때 일본의 위치를 중국이 가져갔어요. 그런데 의원님, 윤석열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? 그런데 이제 지는 해를 쫓아가고 있잖아요. 석양 속으로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러 가요.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이렇게 구매해갖고 막 문호를 개방할 때 한국 입장에서 엄청난 기회 아니에요 지금? 아니 그렇죠. 그냥 우리 수출할 수 있는 기회야. 예, 그런데 예.